스포츠 리포터 김혜은입니다. 오늘의 37번째 배틀 송파 전승관과 전통 태권 노원구 팀의 대결인데요. 그럼 먼저 송파 전승관의 감독님을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소개 좀 해주세요. 송파 전승관을 맡고 있는 황이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네. 경기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예, 네, 오늘 이제 8강행을 결정 짓는 경기인데요. 뭐 이제 노원에서 두 명한테 저희가 다치면 저희가 이제 탈락을 할 텐데요. 뭐 이제 그럴 일은 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 네. 오늘 시합은 송파의 강인함을 보여드리는 경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파의 그 강인함을 예.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보여줄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오늘 노원에서는 지금 두 명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 생각으로는 강한 선수들이 1, 2번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는 거기에 맞서서 뭐 강한 선수부터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전공법으로 예, 선봉부터 차근차근 해서 상대를 어떤 좀 지친다든지 그래서 저희 장기전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에서 예. 아, 이 선수만은 정말 믿음직스럽다라는 선수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역시 뭐 주장인 전상국 선수를 가장 믿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송파 전력이 많이 들쑥날쑥해서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점점 이제 배틀 후반부로 갈수록 선수들 실력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상국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뭐 김정래 선수, 김영두 선수도 뭐 전력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작전 구상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8강은 꼭 가시겠다고 예. 각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그다음 뭐 저 경기대 시합에서는 예상외로 송파가 너무 시합을 잘 못해가지고 안 풀려서 굉장히 속도 많이 상했는데 이번 시합은 저보다도 선수들이 더 8강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 선생님께서 8강 간다. 예. 송파 같이 화이팅. 예. 예. 네 하나 둘 셋. 자 8강 간다. 송파 화이팅! 화이팅! 네 이번에는 전통 태권 노원구 감독님을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노원구 팀 감독 이현기입니다. 네,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잖아요. 네. 오늘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어느 팀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경기는 사실 굉장히 긴장감 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장한 거로 해야 되는데 상대 그 전력이라던가 이런 걸로 봐서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하겠습니다. 이미 노원구 팀의 전략이 드러났어요. 아까 제가 인터뷰했을 때 송파 그 팀 감독님께서는 장기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어차피 그 전략이 드러났으니까 드러난 만큼 1, 2번 선수 쪽에서 그냥 다 그 승리를 이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1, 2번 선수가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이제 처음 출전하는 선수가 되는데 굉장히 유능한 선수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선수들의 어떤 특기나 이름이나 간단한 소개 좀 해주세요. 특기는 일단은 그 발질이 그 비장의 무기고요. 이름은 첫 번째 선수가 김홍민 선수고 두 번째 선수가 최강국 선수입니다. 최강국 선수. 굉장히 미남입니다. 아, 네. 네. 관심. 네. 네. 갑자기 눈이 커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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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미남이시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 오늘 아까 편하게 경기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각오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여튼 편하지만 아무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지면 그냥 8강에 저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원구 화이팅! 지금 8강 예선전입니다. 오늘 이기는 팀이
8강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두 팀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시합에 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노홍구팀과 송파구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의 박성우 선생님이십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 내려!
예, 지금 청팀에 나온 선수 김가혁 선수, 네. 김광혁 선수 청팀에 에이스입니다. 아주 공도 빠르고 발체도 뛰어나, 아주 기량이 뛰어나 청팀 에이스입니다. 지금 중간에 청팀이 위기에 몰리니까 청팀의 에이스로 전화왔습니다. 가운데 전이 잡아. 발기 올 가운데 잡아. 그렇지! 자, 속 파이팅! 먼저! 선생님께서 무력과를 먼저 외치셨기 때문에 승패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기수가 넘길 수 있지만 시름처럼 붙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엉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물러거라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눈에 만들었네요. 계속 좋다. 시름아 기다려라. 왼발 아니다, 이런 거 아니야.
불러거라. 네, 지금 홍팀 감독님께서 이 일을 제기하셨는데요. 주심과 부심선생님께서 사례 중이십니다. 아마 지금 홍팀의 선수의 발길질이 맞은 것 같아서 지금 일을 제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삼심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따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다시 시작. 자, 그리고 홍 선수의 공격이 정확한 가격으로 인정돼서 전공법으로 나가서 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훌륭한 시합 펼쳐주신 노원구 팀한테도 대단히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또 8강에 올라갔으니까 8강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